UFO와 외계인 목격 사건에서 검은 옷의 남자들이 종종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UFO 목격자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발설하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협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메린 블랙이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종의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UFO나 외계인을 목격 또는 접촉한 후 목격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두세 명의 남자들이 검은색 차량을 타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종종 무서움에 검은 헬리콥터를 타고 온다는 증언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경을 벗은 모습을 보면 눈매를 보면 동양계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긴다고 합니다. 동양적인 황색 피부에 눈은 햇빛에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몇몇은 매우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행동은 마치 로봇처럼 딱딱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서 목격자들은 종종 이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인 블랙을 외계인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UFO를 목격한 직후 이 사건을 경찰이나 공식적인 기관에 알리기도 전에 맨인 블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언론에도 보도되기 전인데 이들이 그보다도 빨리 UFO 목격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UFO 목격자의 경우 목격한 것을 발설하지 말라는 경고와 협박을 하고 UFO 연구가의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목격자의 집을 촬영하거나 근처를 배회하고 다니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맨인블랙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지 않거나 왔어도 경찰 기록에 신고자가 맨인블랙을 만났다는 기록 자체가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맨인블랙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인데요. 그러나 남미와 구소련 지역,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등에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선 맨인블랙이 1991년 민간인 일가족 실종 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맨인블랙은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보통 힐끗 보여주고는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 공군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그들이 밝힌 신분은 나중에 엉터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맨인블랙 목격 보고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른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은 옷 대신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목격담을 공개하지 말라거나 연구를 중단하라는 협박도 하지 않고 UFO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만 하고 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맨인블랙의 목격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 1950년에서 1960년대이며 UFO 및 초자연 연구가인 그레이 파커가 1956년 출간한 그들은 비행 접시를 알고 있다에 등장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보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인블랙과 마주한 이야기 6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 최초의 맨인블랙. 맨인블랙에 대한 최초 보고는 1953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알버트 벤더는 국제비행접시 사무국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비행접시에 관한 뉴스를 전하는 스페이스 리뷰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53년 시어로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UFO 미스터리에 대한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라 잡지에 그 이야기를 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였다고 합니다. 기사는 비행접시 작업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벤더는 스페이스 리뷰지의 발행을 중단하고 IFSB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벤더는 지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자신에게 UFO 관련지의 발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벤더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UFO 연구가들은 벤더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던 잡지의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그런 해프닝을 핑계삼아 발행을 중단한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그냥 발행 중단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어렵게 거짓말을 만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판매 부수를 올리려는 생각이 아니었고 바로 폐간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알버트 밴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오, 혼자 계십니까? 허버트 호킨스 박사는 1976년 UFO 납치 사건의 담당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허버트 박사는 사무실에 혼자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UFO 증거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 했고 마치 그가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즉시 허버트 박사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낯선 사람은 맞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으며 매끈하고 플라스틱 같은 피부와 죽은 사람처럼 하얀색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밝은 빨간색 립스틱을 칠한 것 같은 입으로 정장을 입은 사람은 홉킨스 박사에게 자신의 파일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홉킨스 박사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동전을 비물질화한 후 다시는 자신에 대해 조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4, 샵 9, 그리고 샵 10. 1964년 어느 화창한 여름날, 짐 템플턴은 그의 딸이 이 사진에서 설명되지 않은 우주비행사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템플턴은 당시 이 신비한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코닥의 분석가들은 이 필름이 진짜라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후 템플턴에는 정부를 위해 일한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자가 방문했고 그 장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요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템플턴을 심문하는 동안 암호명 샵9와 샵10을 벗어난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템플턴이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자 암호명 샵9, 샵10은 화가 나서 그를 들판에 혼자 남겨두고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어둠 속에서. 1961년 겨울밤, 폴 밀러는 사냥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빛나는 물체가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UFO는 미노트 외곽의 들판에서 목격되었고 두 개의 인간형 외계인이 나타나자 놀란 밀러가 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밀러는 그가 자신의 차를 타고 시골길을 따라 도망가는 동안 지나가는 그 인간형 외계인 중 한 마리를 다치게 했다고 믿었는데요. 다음날 밀러가 공군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세 명의 남자가 밀러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밀러와 대치했다고 합니다. 밀러는 UFO에 대해 아무에게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들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경고했고 그 비밀을 어둠 속에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 증거물 수집 대행. 1967년 로버트 리처드슨은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미확인 물체를 들이받았고 그 물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후 리처드슨은 UFO를 들이받고 생긴 타이어 자국이 남겨져 있던 지역을 조사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속 조각을 발견하여 수집했다고 합니다. 리처드슨은 분석을 위해 UFO 연구자들에게 증거를 보냈고 곧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방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1953년 밤 11시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을 가지고 도착했고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다른 남자가 이 신비한 금속을 수집하러 왔고 리차드슨에게 분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1. 폴 베노위치. 1979년 폴 베노위치는 하늘에 있는 이상한 불빛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라디오 소음을 들은 후 미국 공군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베노위치는 그 현상들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공군은 그가 비밀시험 비행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발견을 묵인시키기 위해 공군 관계자들은 그에게 외계인 가설을 더 깊이 파헤치도록 일부러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베노위치는 수년간 감시를 받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호를 복호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1988년 베노위치는 마침내 정신 이상으로 내몰렸고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맨인블랙이 어떤 조직인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UFO의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파견된 비밀 조직의 요원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려는 외계인일 수도 있고, UFO를 보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목격자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를 밝혀보겠다는 제보는 유튜브를 비롯한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어 왔습니다. 그중 그럴듯한 몇 가지는 업로더로 하여금 수많은 관심, 명성,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얻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비디오와 사진들이 수년간 위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 어떤 설명과 반박도 무시해버리는 섬뜩한 외계 생명체의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죠. 이러한 소재를 창의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다룬 영화가 바로 Man in Black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의 존재가 노출된 장소를 찾아 외계인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죠. Man in Black의 주인공은 외계인들이 아닌 요원들. 그들은 검정색 정장을 비롯한 모든 의상 및 장신구를 검정색으로 통일하여 Man in Black이라고 불립니다. 즉 검은 남자들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소재는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창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실제로 Man in Black에 대한 목격담과 괴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오늘 알아볼 것은 영화 속이 아닌 현실 세계 속에서 목격된 Man in Black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Man in Black에 대한 최초 보고는 1953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UFO 사무국 기관을 운영하던 알버트 K. 벤더는 UFO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스페이스 리뷰 잡지의 발행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53년 10월호에 놀라운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UFO 미스터리에 대한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지만 고위층의 명령에 따라 잡지에 그 이야기를 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UFO 미스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벤더는 스페이스 리뷰의 발행을 중단하고 IFSB의 문까지 닫아버렸죠. 얼마 후 벤더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UFO 관련지의 발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무언가가 두려운 듯 꺼내지 않았죠. 그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재정이 부족해져서 그러한 쇼를 꾸민 것이라면 그냥 발행 중단만 하면 될 것을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회사의 문을 닫기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쇼를 통해 판매 부수를 올리려는 생각이었다면 곧바로 회사의 문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Man in Black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UFO라고 불리는 미상비행물체 혹은 외계인을 봤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누설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보통은 말로 당부하는 게 전부지만 가끔은 협박을 할 때도 있다고 하죠.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눈썹이 없고 키가 크며 중절모를 쓰는 꽤나 올드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목격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새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양말에서 초록색 빛이 언뜻 보인다거나 빗속을 달리는데도 물이 묻지 않는다 등 오히려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존재 같은데요. 이로 인해 CIA, NSA, FBI와 같은 기관 출신 인물이라는 설부터 오히려 그들이 외계인이 아니냐는 설까지 수많은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외계 생명체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괴상한 Man in Black과의 만남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에 넥타이를 맨 채 짝을 지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네요. 그들은 정부의 대리인을 자처하는데요. Man in Black에 대한 많은 보고서들은 그들이 텔레파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 Man in Black 자체가 어쩌면 외계인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에 발생했는데요. 두 명의 흑인 남성이 호텔 CCTV에 찍혔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Man in Black에 등장하기 몇 주 전에 호텔 매니저와 경비원은 건물 밖에서 삼각형 모양의 UFO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를 목격한 지 몇 주가 지난 뒤 두 명의 수상한 남성, Man in Black 두 명이 호텔에 나타나 그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그날은 호텔 매니저와 경비원 모두 출근하지 않은 날이었고 호텔 직원은 이 사실을 Man in Black에게 알렸습니다. Man in Black은 직원의 말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들은 그들이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고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눈썹이나 속눈썹이 없었고 머리카락은 가발처럼 생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에 괴로워하던 한 목격자는 그들의 눈이 인간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크고 놀랄 만큼 파랗다고 말하기도 했죠. 목격자는 그들이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목격자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맨인블랙이 나타나 비서를 협박했다고 하며 비서는 그들에게 권총을 겨누며 당장 이곳에서 나갈 것을 협박하다가 마치 무언가에 세뇌라도 당한 듯 곧바로 탄창을 분리한 뒤 외계인이나 UFO를 찍은 것으로 추측되는 카메라를 순순히 건네준 뒤 그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실종되었던 비서는 다시 나타났으며 마치 그날의 기억을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현재에 이르러서는 맨인블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맨인블랙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을 일일이 찾아가 협박을 하며 경고하는 방식은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어 귀찮아진다고 여겨 최대한 알려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선까지 사건을 먼저 공개하여 선수를 치거나 목격자에게 포상 및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고 증거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목격 빈도가 적어졌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목격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죠. 맨인블랙의 목격담은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영국, 유럽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맨인블랙은 가끔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힐끗 보여주고 집어넣으며 미 공군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밝힌 신분증은 나중에 엉터리로 밝혀진다고 하죠. 이들이 굳이 검은색 정장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목격자에게 발설 자제를 당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과 사무직들의 일상적인 차림인 정장을 입는 게 제일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방법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 장교가 품위유지 효과와 민간인과의 마찰 저하를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전투복이 아닌 정복을 입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맨인블랙 목격보고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른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은 옷 대신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경우도 있다고 하죠. 심지어는 목격담을 공개하지 말라거나 연구를 중단하라는 협박을 하지 않고 UFO와 외계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만 하고 돌아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맨인블랙이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 즉 AI 로봇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맨인블랙에서 인간형 안드로이드에 탑승한 초소형 외계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맨인블랙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UFO와 외계인의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파견된 비밀 조직의 일원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려는 외계인일 수도 있으며 UFO를 보고 정신이 불안정해진 목격자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존재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인블랙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방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맨인블랙에 대한 목격담이 없다고 합니다. UFO나 외계인을 목격했거나 외계인과 접촉한 뒤 집으로 구형 캐딜락에 찾아오고 거기서 검은 옷에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두 명의 남자가 내린다면 맨인블랙을 봤다고 제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지금까지 인류의 기술과 지식은 끝없이 발전해왔지만 그 누구도 해당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내놓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근거들은 제시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우리 인류뿐이 아님을 거의 정확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한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인데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 외계인을 가장 자주 볼 법한 사람을 고르자면 고민의 여지 없이 누구나 우주비행사를 고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주비행사가 정말로 UFO나 외계인을 목격한다고 해서 이를 쉽게 주변인이나 언론에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년에 걸쳐 많은 우주비행사들이 해당 사실을 폭로해왔다고 합니다. 1965년 6월 우주비행사 시드 화이트와 제임스 맥디비치 쌍둥이 자리 우주선을 타고 하와이를 지날 때 그들은 긴 팔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금속 물체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맥티빗은 사진을 찍었지만 눈부심과 지저분한 창문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소문에 의하면 영상도 찍었다는데 이건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우주비행사들에 의해 또 다른 목격담이 발생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제임스 레벨과 프랭크 보만은 그들의 캡슐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정체불명의 우주선을 목격했습니다. 관제센터는 그가 본 것이 단순한 부스터 로켓이라고 설명했지만 프랭크는 부스터 로켓의 불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가 확인한 건 완전히 다른 미확인 물체였다고 주장했죠. 버즈 알드린과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이 조작이었다고 믿든 안 믿든 간에 둘 다 외계인이 달의 기지를 두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닐과 버즈 둘 다 1969년 7월 21일 달에 착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를 보았죠. 전 나사 직원 오토 바인더의 말에 따르면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들은 나사의 방송 매체를 우회하는 그들만의 수신 장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의 통신을 교환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방금 본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말, 무언가 거대한 것을 목격했다는 말, 당신은 이걸 절대 믿지 못할 거라는 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비행사들은 또한 달의 분화구 가장자리 한쪽에 다른 우주선들이 늘어서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해군 장교였던 러시아 UFO 연구원에 따르면 닐 암스트롱은 두 개의 거대한 신비한 물체들이 착륙 후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관제센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는 검열되었고 시청자들 중 누구도 그 교신을 듣지 못했다고 하죠. 과연 그들이 달에서 목격한 엄청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나사의 은폐입니다. 나사가 대중에게 정보를 숨긴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여금 나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은폐 사례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는 에드가 미셸로부터의 언급이었죠. 그는 1971년 아폴로 14호 우주 비행사들 중 한 명이었고 그의 두 번의 달 착륙 임무 동안 그는 달에서 33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셸은 그의 우주 비행사 활동 기간 동안 몇 번의 UFO 목격담이 있었지만 전부 은폐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외계인들이 아주 작은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계인들의 기술이 우리의 기술보다 훨씬 정교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만약 외계인들이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1947년에 로즈웰 외계인 추락이 진짜라고 믿었는데요. 그것이 은폐된 이유는 우리가 소련이 우주선의 기술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명백한 외계인이 적대적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 역시 이러한 미셸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죠. 나사는 곧바로 미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셸은 본인이 목격한 UFO와 외계인 목격담은 전부 진실이며 지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최근에 사람들이 지적한 또 다른 사실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생방송 중계 도중에 우주에서 물체가 보이면 방송이 자주 끊긴다는 겁니다. 2014년 나사가 우주정거장에 설치된 지구 관측 카메라에서 나오는 실시간 피드를 잘라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신비로운 UFO가 지구 위를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UFO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생방송 송출이 끊겼다는 것은 대중이 UFO를 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계 우주선들이 지구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달이나 반사될 빛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외계 우주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UFO를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생방송이 약 15초간 중단되기 직전에 UFO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사가 방송을 끊었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나사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나사가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맨인 블랙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화 맨 인 블랙 속의 주인공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겠죠. 맨 인 블랙은 UFO나 외계인의 목격자들이 그들의 본 곳에 대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정부 요원들입니다. 수년 동안 맨 인 블랙에 대해서 수많은 소문이 존재했으며 단순히 음모론으로만 치부되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부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죠. 그리고 맨 인 블랙을 실제로 마주쳤다는 목격담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1976년 9월 UFO 사건을 연구하고 있던 가정의학자 허버트 홉킨스 박사가 그 증인들 중 한 명이죠. 어느 날 그의 집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을 뉴저지 UFO 조직의 대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UFO 사건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냐는 남자의 말에 홉킨스는 그렇다고 말했고 홉킨스가 불을 켜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그 의문의 남자는 이미 홉킨스의 집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홉킨스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한 그를 보고 크게 놀랐고 그 남자의 이상한 모습에 한 번 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홉킨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자는 깔끔하게 맞춘 검정색 정장, 검정색 구두, 검정색 양말, 흰색 셔츠, 검정색 넥타이와 검정색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눈썹이나 속눈썹이 없었다고 하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인 것처럼 수동적이었고 UFO에 대한 증거를 모두 없애라고 강압적인 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매우 천천히 말했다고 하죠. 나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9년 10월 14일에도 두 명의 목격자가 호텔 밖에서 삼각형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고 몇 주 후에 검은 옷을 입은 신혼미상의 두 남자가 이 UFO를 본 두 명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같은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두 명의 목격자는 그 시간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떠나기 전까지 대략 30분 동안 호텔 직원을 괴롭혔다고 하죠. 과연 이 검은 정장을 입은 자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협박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올바르게 묘사되었지만 거대한 구조물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논란 중 하나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종종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왜 UFO가 ISS를 방문하는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국제우주정거장은 이 사실을 은폐하는 걸까요? 어째서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목격된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는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거대 다국적 우주정거장으로 약자는 ISS입니다. 질량 420톤, 길이 108.5m, 폭 72.8m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큰 우주 비행체이자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이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텐궁 우주정거장을 건설 중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만든 모듈들을 조립해서 정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 사람과 물자를 보내는 국가기관은 딱 4개뿐인데 나사와 러시아 연방우주국, 유럽우주기구,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죠. 이 우주구조물의 운전운항은 러시아 연방우주국이 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레스 화물선의 동력이 주 추진력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1년에 10여 차례 프로그레스의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동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공 400km 지구 저궤도를 초속 7.5km라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ISS는 상공 400km, 즉 이론상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마찰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한 달에 한 번 러시아 모듈의 로켓 엔진으로 가속하고 있죠. 흔히 110km 이상의 고도에서는
인간이 중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이 무중력 상태라는 식의 이야기가 퍼져 있으나 가장 흔히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고도 110km까지 올라가봤자 지표면 중력 대비 겨우 3% 줄어들며 이는 중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조차 느끼기 힘든 수준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둥둥 떠다니는 이유는 우주인의 관점에서 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돌면서 만들어내는 원심력과 지구 중력이 서로 상쇄되어 무중력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만약 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우주정거장과 같은 높이에 도달한다면 원심력은 없는데 여전히 90% 정도의 지구 중력은 작용하므로 엘리베이터 안을 아무 무리 없이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ISS는 지구에서 보이는 물체 중에서 세 번째로 밝은데요. 다만 여러 변수에 따라 밝기는 많이 변합니다. 태양, 달 다음으로 밝고 조건만 맞으면 금성보다도 밝아질 수 있죠. 달과 같은 원리로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며 이 때문에 아마추어 천문가라면 한두 번쯤은 보게 되는 물체입니다. 인공위성 중에서 독보적으로 크기 때문에 인공위성 추적 기능이 있는 망원경으로 보면 형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늘이 쾌청한 동트기 전 또는 해질 무렵 운이 좋으면 매우 빠른 별처럼 지나가는 ISS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ISS를 발견하고 계속 추적하다 보면 희미해지다가 지구의 그림자 안쪽으로 들어가 결국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사는 우주기관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전송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차단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 방송 중 UFO 마니아들이 나사의 조작을 의심하게 한 영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UFO 헌터는 나사의 라이브 스트림에서 10개의 UFO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사의 라이브를 보는 제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목격했는데요. 그는 ISS 제프 포스트 주변을 맴도는 10개의 알려지지 않은 물체를 관찰했다고 주장했죠. 제프는 ISS가 남대서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을 때 시각자료의 스크린샷을 마이클이라는 유튜버와 공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숨겨진 설명을 찾기 위해 지구와 지구 근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10개의 알려지지 않은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도 수수께끼인 토머스 멘텔 대위 사건이 있습니다. 본명은 토머스 프랜시스 멘텔 주니어인 그는 1948년 1월 7일 오후 3시 켄터키주 고드맨 미 공군기지 근처에 오후 1시 45분경에 나타난 괴이한 물체가 탐지되어 이걸 조사하러 간 미 공군 P-51 4대 중 하나를 몰던 공군 장교였습니다. 한 대는 연료 부족으로 물러났고 하나둘 아군기가 추격을 포기하고 물러난 거랑 달리 멘텔 대위 홀로 추격했다가 오후 3시에 급하게 그 금속 물체가 나를 쫓아온다, 응전하겠다 라고 급하게 통신을 남기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나중에 대위가 탄 전투기가 추락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측은 멘텔이 금성을 뭔가 모를 물체로 보고 고도 3만 피트까지 추격하면서 실제로 기총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공기 부족으로 기절해 추락해 사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모로 말이 많았는데요. 당시 금성이 고도 1만 5천 피트에서 보였다는 것에 대해 공군에서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괴 비행물체를 추격하였던 동료들은 그 비행물체가 아랫부분은 반구형 형태에 윗부분이 뾰족하게 솟은 하얀 물체라고 자세히 증언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위가 마지막에 그 금속 물체가 쫓아온다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단순한 공기 부족으로 보인 환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러모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은 프로젝트 블루북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미 공군이 1952년 3월부터 1969년 12월 17일까지 연구한 UFO 프로젝트로 블루북이란 프로젝트명은 보고서 내용이 블루북이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요. UFO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UFO에 대한 과학 연구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ICBM 기지 위에서 UFO가 목격되는 경우가 많아 미 공군은 이 프로젝트를 꼭 하여야 하였으며
수천 건의 UFO 케이스를 연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12,618건이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자연현상이거나 혹은 비행기의 오인식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701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내놓은 공식 설명엔 다음과 같이 결정 내렸습니다. UFO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UFO가 현재 과학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 발전이나 원리를 나타낸다는 증거는 없고 UFO가 외계인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프로젝트 블루북에는 천문학자였던 앨런 하이네크 박사가 과학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이네크는 근접 조우라는 개념과 무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은 아직 UFO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정부가 물리학에서 우주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을 모으는 한편 미확인 공중현상 또는 UUPS로 언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최초의 패널을 소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에 의한 잠재적인 데이터 분석의 로드맵은 2023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UFO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에는 다양한 외계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우주과학의 관점에서도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행성이 하나 있다면 바로 J1407B입니다. 2007년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관측하던 중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고리의 지름만 1억 8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행성이었죠. 이 행성은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붙여 마마젝 행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놀라운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마젝 행성 앞에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빠르게 별 앞을 가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아주 거대한 고리를 가진 행성이 별 곁을 지나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외계 행성은 천문학계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특이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 발견되고 나서 15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별을 가리던 행성이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우주의 시간은 우리와는 달리 무척이나 더디게 흘러갑니다.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데는 보통 1억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J1407B 행성은 형성된 지 16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주의 관점에서는 매우 어린 항성에 속합니다. 이 행성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토성고리의 640배에 달하는 우주적인 수준의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 고리의 질량은 토성의 것보다 200만 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고리는 모항성이 형성된 지 1600만 년밖에 되지 않아 위성계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뜻할지도 몰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성 J1407b는 목성보다 약 20배가 컸으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별 주변의 궤도는 극도로 이상하여 별과의 거리가 궤도 주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후와 대기 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상 증세 때문에 천문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행성들의 조건과 이 행성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J1407b의 이상한 점은 밝기 변화 패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초 행성은 갑자기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경에 이르자 최초의 관측보다 무려 95% 이상 어두워져 있었죠. 하지만 6월이 되자 밝기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행성은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밝기가 1% 남짓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J1407b의 경우 95%까지 어두워졌죠. 이는 무언가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6월 사이 별빛은 마치 지글지글거리듯 중간중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었죠.
마치 종이를 반으로 갈라접어 그 패턴을 찍은 것처럼 양측의 반응은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이는 행성들이 흔히 보이는 패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마잭의 연구팀은 아주 거대한 고리를 두른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본래 행성의 고리에는 중간중간 빈틈이나 간극이 있기 마련인데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가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경우 두꺼운 고리가 별을 가릴 때는 별빛이 어두워 보이다가 중간에 빈틈 사이로 잠깐 별빛이 들어오면 별이 다시 밝아 보이는 복잡한 패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좌우 대칭적인 관측 결과에 무게를 실어주는 가설이었습니다. 모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관측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상현상은 결코 다시는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1407b 행성은 무척이나 특이한 행성으로 현재까지 충분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행성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학적 이론은 거의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성을 훑고 지나갔던 것이 거대한 우주선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상현상의 특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이는 지나친 추측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행성 J1407b의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행성의 별빛이 지글거리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밝기가 어두워졌던 까닭은 바로 J1407b 행성에 대기 기능이 있다는 가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기의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통 행성에는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가 풍부한 대기를 갖기 마련입니다. 또한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무거운 원소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J1407b의 생김새와 궤를 함께합니다. 행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원소들인 것이죠. 만약 이 행성이 대기를 갖고 있다면 이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큰 비약은 아닐 것입니다. 대기를 갖고 있다면 이 행성은 햇빛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이 행성의 밝기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초, 과학자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나사의 화성 탐사차가 촬영한 사진 자료 중 해면, 산호, 벌레알, 이끼, 개, 전갈과 같은 생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견했죠. 이것이 과거 화성에 생물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인지 아니면 현재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현재 생물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1407b 행성 역시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견일지 모릅니다. 이곳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화성보다 훨씬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으리라는 관측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화성은 생명체가 없는 황무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이는 꽤나 긍정적인 답변을 낳았습니다. 특히나 오랜 과거에는 생물군이 번성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J1407b 행성에도 어쩌면 화성과 같은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생명체들이 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거대한 행성 하나를 완전히 뒤덮을 만큼 커다란 우주선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말입니다. 오늘은 J1407b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행성에는 정말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면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과학적 이론이 존재할까요?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이상한 미지의 공간이죠. 우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행성이 생김새만 다르지 나머지는 전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행성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단지 바위와 가스로 이루어진 큰 공일 뿐이지만 이런 간단한 설명보다는 확실히 더욱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 6가지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기괴한 공상과학 소설 시리즈에 등장할 것처럼 보이는 행성들이죠. 첫 번째는 TRS-2B라는 별명을 가진 어둡고 위협적인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로부터 7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한 그곳은 공식적으로 전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이 별은 태양에 부딪히는 모든 빛의 1% 미만을 반사하여 현재 학계에 알려진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보다 훨씬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길할 정도로 어두운 표면은 부분적으로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흡수성 가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해당 이유만으로는 왜 그것이 그렇게 어두운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이 행성을 더욱 무섭게 만들죠. 이 사악한 모양의 가스 덩어리는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불에 탄 뜨거운 석탄 덩어리처럼 녹은 것 같은 붉은 빛을 냅니다. 그 행성의 표면은 매우 뜨거운데요. 빨간 표면은 섭씨 1100도에 혹독한 온도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다이몬드 행성입니다. TRS-2B와는 다르게 오히려 빛나고 있죠. 이 행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우주의 어둠 속에서 홀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아니, 사실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오오 켄크리라는 이름의 이 행성은 지구의 약 두 배 크기이고 행성의 3분의 1은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매우 무거운 탄소이고 너무 밀도가 높아서 모든 탄소가 고체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되어 있죠. 당장이라도 우주 왕복선을 타고 이 행성으로 가고 싶다고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행성은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먼 곳까지 여행해서 끝없는 양의 다이아몬드를 채취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네요. 지구상에도 아주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이 행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구로 가져오게 되면 기존 지구의 다이아몬드 공급량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고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가치가 사라지게 되겠죠. 즉 이 아름다운 행동은 멀리서 지켜만 볼수록 그 화려한 가치가 유지되는 행성인 것이죠. 세 번째 행성은 불타는 얼음 행성입니다. 이번 행성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 행성인데요. 놀랍게도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얼음 행성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 행성의 표면에 서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세 번째 행성은 바로 글리세 436b입니다. 얼음 표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행성은 섭씨 439도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얼음이 화학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녹는 점에서 한참 위인 439도에서 완전히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통 행성의 중력은 매우 강합니다. 이 중력은 열기에 녹은 얼음물을 중심부로 끌어당기고 그것을 다시 고체 형태로 압축하여 표면의 얼음이 아무리 많이 타더라도 그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즉, 중력이 만들어주는 무한 동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비결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행성은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성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비가 세차게 내린다거나 폭설이 쏟아져서 하루를 망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있는 대로 불평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하지만 이번 행성을 보시게 되면 아마 더 이상 지구의 날씨를 원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리비 행성입니다. 끊임없이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지는 행성 HD-189773b를 소개합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는 실리콘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매우 높은 표면 온도 때문에 이 실리콘 입자들은 응축되어 단단한 유리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하늘에서 유리 조각이 쏟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이 유리는 끝없이 부는 4000mph의 바람을 타고 폭풍우처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불규칙하고 이상해서 짜증나는 지구라도 이 행성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다섯 번째는 글리제 581C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과학계 연구에 의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3대 외계 행성 중 하나로 뽑혔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죠. 하지만 생명체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지구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행성의 표면에서 하늘을 올려본다면 하늘의 색은 항상 진한 진홍색일 것입니다. 글리제 행성의 적색 외성 옆면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그 지점에 서 있다면 그 열기는 여러분을 산채로 녹일 테죠. 또 행성의 반대쪽은 너무 추워서 그곳에서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즉시 얼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극도로 폭력적인 행성이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를 살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이 행성에는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의 중간쯤 되는 좁은 지대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에 딱 좋은 온도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다면 바로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2008년에 우리는 지구에서 해당 행성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2029년에 행성의 누군가에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행성은 케플러 483b입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케플러 483b, 470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며 케플러 우주 관측소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케플러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이 행성은 매우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유사도 지수는 다른 행성이 지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표준 척도인데요. 1은 모든 면에서 지구와 같고 0은 지구와 전혀 다른 행성의 점수입니다. 케플러 행성은 이 지표에서 0.88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지구 유사성 지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케플러 행성을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죠. 2015년 1월에 발견된 이 행성은 외계 생명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와 같이 암석이 주요 구성 요소이며 지구가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듯이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의 성배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죠. 골디락스 존은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어서 얼어 죽을 정도로 춥지 않은 위치입니다. 물은 생명체에 필수적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어야만 생명이 있을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디락스 지역에 존재하는 케플러 행성은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들로 인해 이 행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 중 가장 이상하고 흥미로운 행성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테슬라의 CEO이자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화성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스페이스 X 프로젝트는 2029년부터 본격적인 화성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래 우주선 발사가 한 차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가 오히려 화성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 탐독한 과학소설인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도전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왜 화성 개발을 이토록 무모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그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들이 화성 개발의 진실한 이유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진실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화성은 그 역사를 추측할 도리가 없는 수수께끼 투성이의 행성입니다. 또한 화성이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중요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화성은 과거에는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며 호수와 대양이 존재했던 살아있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어서 황폐해진 세계에 불과하죠. 화성은 도대체 왜 황폐화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통설은 화성이 여러 개의 소행성이나 혜성의 난태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성의 황폐한 지표면에 마마 자국처럼 존재하는 수많은 거대한 분화구 모양의 충돌 화구들이 이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을 것이고 뒤이어 화성의 밀도 높은 대기는 찢겨져 우주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더 이상 화성의 표면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성의 황폐화되기 이전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나사에서는 지난 2008년 화성의 마이크로 단위의 생명체가 생존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성의 황폐화되기 이전의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화성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관측을 통해 광기형 운하와 비슷한 것이 화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화성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나사의 우주선이 화성을 관측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미시 생명체들이 공개되면서 이 이론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곧 화성의 복잡한 생명체들이 과거에 존재했음을 시사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976년 나사의 바이킹 탐사 이후 그들은 화성의 행성의 표면에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 탐사 계획에 참여한 핵심 과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바이킹 탐사 계획의 핵심 과학자 중 한 명인 길버트 레빈 박사는 그와 같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레빈은 라벨 방출 실험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이는 신진대사 기능 실험을 뜻하는 것으로 고온 처리된 통제 샘플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인자가 최초의 반응을 일으켰을 때 기대되는 현상을 관측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실험에서 그는 착오의 여지가 없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과학자들은 그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레빈 박사는 1996년 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견해가 나왔으나 설득력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전체적인 나사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레빈의 의견이 무시되었던 것은 상급자들이 실시한 다른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와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의 질량 분석계가 화성에서 유기물 분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특히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빈은 바이킹 우주선에 장착된 질량 분석계의 성능이 아주 낮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혀냈습니다. 그 분석계는 샘플 속의 생물세포가 천만 개 이상이어야 감지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다른 분석계들은 불과 50개의 세포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가 ALH-84001 운석에서 미생물의 화석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1996년 8월 발표한 후에야 레빈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나사가 밝힌 이 증거는 붉은 행성이 극도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레빈의 견해를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레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체는 우리가 과거에 상상한 것보다 훨씬 끈질기다. 미생물은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봉과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심해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영국 방송대학교 행성학과 교수 필린저는 화성의 환경 조건이 과거에는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적극적으로 믿는다고 말해 그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역시 일부 생명체들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요. 화성은 대단히 기후가 낮아 전체 평균 기온이 영하 23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 137도까지 내려가고 있죠. 생명체의 기본 원소인 산소 같은 가스 역시 극도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기압과 기온이 낮기 때문에 화성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물이 사라진 공간이죠. 또한 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생명체가 그 과정에서 생존하지 못했다는 뜻은 되지 않습니다. 화성의 지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척박한 상황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지구의 상식에 비추어 어마어마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성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명이 생존했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나사에 정보를 의존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화성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호가 화성에 직접 접근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접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정보들과 조우하게 될까요? 만약 그가 접근하게 될 정보가 화성의 고대 문명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과학 전체를 뒤흔들 것이며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근본 지식부터 완전히 뒤바꾸게 되겠죠. 이는 비단 과학적 지식만을 바꿔놓지 않을 것입니다. 화성에 만약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화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낼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과연 이 탐사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또한 이곳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옛날부터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은 아주 가끔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곤 했습니다. 바로 번쩍이는 지진 징조라고 불리는 지진빛입니다. 하늘에 강렬하게 나타나는 지진빛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거의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지진 활동과 같은 구조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많은 화산 폭발로 인한 플래시 현상이 우연히도 시각적 환각에 불과한 착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즉,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착각한 것이죠. 물론 모두 가설의 영역입니다. 최근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지진빛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주장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지진빛 현상과 관련하여 빛은 자연에서 더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사전 경보라는 경보 이론 등 심지어는 다른 이론들과 결합하여 복합지구 지형 경보론 등의 이론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공기 속 분자들의 갑작스런 이온화 등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론 중 하나는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지구 안보 이론입니다. 이 외계 생명체는 발 빌리언트 토르이라는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나레이터 레오라스트가 시작하는 발 빌리언트 토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푸른 행성의 지구에 외계 생명체가 방문하였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침투한 정보를 조작하여 정부와 군대에 침입하였습니다. 여러 정보원들을 투입하였고 그들의 임무는 정보를 수집하여 지구를 떠나 모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계인들의 이름이 바로 발 빌리언트 토르입니다. 이 외계인에 대해 필 슈나이더라는 엔지니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발 빌리언트 토르는 본질적으로 최소 수백 년은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 경찰이 무기를 버리고 워싱턴 DC로 운전하도록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사용합니다. 경찰들이 이 기술을 당해서 아무런 망설임이나 저항 없이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 빌리언트 토르는 보안 등급이 매우 높은 보안 초소를 통과하여 펜타곤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위 군인들을 조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접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발 빌리언트 토르는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임무는 지구에 와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했죠. 지구 주민 모두에게 무료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전수하여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대한 명제가 나옵니다. 대체 왜 발 빌리언트 토르는 지구인들을 도우려고 한 것일까요? 지구인들을 도우러 왔다는 주장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안 등급이 높은 군사정보에 접근하였고 텔레파시와 마인드 컨트롤 등의 이상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속여서 다양한 임무에서 발 빌리언트 토르를 돕도록 했죠. 사람들이 외계인의 의지에 따라 노예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 이상한 정신적 속임수는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하게 하기엔 충분한 증거였죠. 더욱이 발 빌리언트 토르가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를 가로질러 무작위로 만난 사람들 모두 발 빌리언트 토르가 완전히 낯선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끌리게끔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와 기적들은 단지 그들을 믿게 할 뿐이죠.
비록 외계 방문객들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막연하게 진보된 기술을 제공하는 것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빌리언트 토르가 미국 대통령에게 다가가 그들의 제안을 제시했을 때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장애물과 고통이 인간 본성의 원동력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산업과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지구상의 평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인류는 서서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외계인의 힘으로부터 온다면 인류는 오직 외계인 기술에만 의존하는 유아기의 미숙한 상태로 강요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로부터 누적된 위대한 인류 정신은 사라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설득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발빌리언트 토르는 그들의 우주선에 아이젠하워를 태우고 그들의 고향 행성인 비너스로 그를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젠하워가 발빌리언트 토르에게 그들의 고향 행성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죠. 그들이 답하길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향 행성은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 금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금성과 비교하면 지구는 아름답고 푸른 숲과 천국의 대기를 가진 낙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금성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발빌리언트 토르가 금성이 지구와 유사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금성의 표면이 이글거리고 뜨거운 곳이라는 진실이 오늘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젠하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 대신 펜타곤에 발빌리언트 토르를 구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발빌리언트 토르는 구금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많은 다른 목격 보고서에 따르면 발빌리언트 토르가 감시역 없이 펜타곤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또한 극비 군사 정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테르 형태의 외계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여겨지는 많은 목격 보고서를 바탕으로 생각한데 발빌리언트 토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평소에는 펜타곤에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감시역이 구금된 방에 들어갔을 때는 발빌리언트 토르가 방에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직후 외계인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국방부가 최첨단 실험을 시작한 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발빌리언트 토르는 단지 킬킬 웃으며 인간이 자신들의 옷이나 자신들에게 어떠한 손상도 입힐 수 없다고 설명했고 조사를 수행하는 미국 장군은 발빌리언트 토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을 받는 것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발빌리언트 토르는 원자폭탄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물질을 소멸시키는지 뿐만 아니라 중성자 붕괴로 인해 원자 자체가 분열된다 하더라도 외계인인 자신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발빌리언트 토르가 인류의 무기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혈안이 될 리 없었기 때문이죠. 즉 발빌리언트 토르와 싸울 수 있는 인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군사 정보를 모으기 위한 책략을 쓴 것입니다. 사실 77명의 다른 외계인 생명체가 미국에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것에 관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외계인의 의도는 미지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안전 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이 외국인 방문객들의 위협이 점차 현실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이 내용을 폭로한 필 슈나이더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967년에 국가안보 문제와 외부 생명체의 압도적인 위협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는 뭉쳐야 한다는 내용의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다는 것을 펜타곤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믿었지만 이 책이 내부 고발자 피레이에 인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의 진실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필 슈나이더는 이 책이 펜타곤의 관한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빌리언트 토르로 알려진 외계인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는 것에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그가 발빌리언트 토르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그의 강연에서 발빌리언트 토르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불행히도 발빌리언트 토르가 극비 군사시설에서 찍혔다는 반박할 수 없다는 증거인 사진의 복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필 슈나이더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빌 슈나이더는 그의 주장과 그가 소유한 사진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마지막 비디오를 만든 직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빌 슈나이더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이해관계인 Y가 이 사건에 관한 마지막 비디오와 출간되지 못한 필 슈나이더의 책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결국 핵심 증거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 채 발빌리언즈 토르의 존재 여부는 묻히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종종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은 아주 가끔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진빛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착륙하거나 혹은 지구를 떠나 자신들의 모성을 향해 이륙하는 현상의 흔적입니다. 하늘에 강렬하게 나타나는 지진빛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거의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착륙 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죠. 더욱이 펜타곤에 발빌리언트 토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도 있기에 이 이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만 약 80명의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전 지구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외계인들이 있을까요? 이들은 왜 지구에 왔을까요? 아름다운 사막을 배경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을 탐구하는 1962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는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화의 주인공 T.E. 로렌스가 아랍 반군 지도자에게 초상화를 선물로 건네는 순간인데요. 선물을 받은 아랍 반군 지도자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낙타인가? 평면상에 구현된 입체적인 형상에 익숙한 우리와 달리 아랍인들은 그것이 신의 창조물을 모방하는 것으로 여겨져 금기시되어 있어 낯설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랍인들조차 현실의 조각품을 보면 그것이 인간의 얼굴과 동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아랍인들이 화성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화성의 얼굴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은 미지의 고대 건축물 화성의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을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적 능력입니다. 이 덕분에 신생아들은 인간의 외모가 어떤 형태인지 배울 필요 없이 부모를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심리 실험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굴을 인식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가 아닌 이목구비가 있는 대상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쪽 안구가 없거나 코가 없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반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기들이 단순히 물체로 배열된 얼굴 형태에도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과로 눈을 만들고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바나나로 입을 만들어도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 얼굴 인식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의 무작위 배열이나 벽지의 패턴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얼굴 인식 능력이 부여된 이유는 이러한 능력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인간 얼굴의 미세한 변화를 탐구하면서 사회적 신호를 익힙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웃을 때 따라 웃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운 사회적 반응 방식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아이는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얼굴 인식 능력은 화성의 시도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화성의 얼굴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독특한 지형이 인간의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의 얼굴은 어떤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인간에게 어떤 신호를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과학적 권위를 가진 원거리 투신 능력자인 알렉스 테일러조차도 화성의 얼굴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해 대규모 노동력에 투입된 첨단 과학적 건축물이라는 짧은 해석만을 제공할 뿐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SRB는 때때로 UFO와 같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문명들과 접촉할 때 투시장애를 받습니다. 이런 고차원의 과학기술을 가진 미지의 존재들은 종종 더미 영상을 재생하여 인간의 원거리 투시 시도를 방해하곤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화성에서 SRB가 실패한 장소가 시도니아에 위치한 화성의 얼굴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건축물은 화성인의 종말을 초래한 대재난 이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화성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화성인들이 이런 대규모의 건축물을 건설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 주요 주장으로 나뉍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 얼굴이 화성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웅적인 지도자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테일러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은 현재 인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에서는 긴 시간 동안 사회가 형성되며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SRB 연구자들 중 일부는 이 얼굴이 화성 문명의 갈등을 통합하고 번영을 이끌었던 알트로스라는 이름의 지도자의 얼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의 얼굴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며 미국의 러시모어산에 새겨진 대통령들의 얼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 얼굴이 화성에서 번성했던 종교 지도자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화성에서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알렉스 테일러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종교 집단의 모습을 SRB를 통해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선 숭배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이들이 처한 가혹한 환경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제와 비슷한 자들도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이 심벌과 마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 교단의 사제들은 우주에는 물리적인 현상 이외에도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어딘가 이란의 물라와 비슷하다. 화성의 얼굴이 성인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화성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재난 이후 모종의 방법을 통해 살아남아 있던 화성인들을 규합하여 문명을 재건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모아진 신도를 바탕으로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와 부처와 같은 종교 지도자의 얼굴을 시도니아에 건설함으로써 종교적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축물이 회색인 혹은 아눈나키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회색인의 존재는 UFO 사건이나 외계인 납치 사건을 통해 SRB 연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나 화성인과 달리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색인의 인류 감시 행동이나 납치 행위는 대중에게 공포감과 불안을 유발하지만 SRB 연구자들은 화성인들의 대규모 이주에 회색인이 관여했다는 공통적인 증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의 인류에게 지식을 전파하며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회색인들을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와 동일한 세력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에 존재했던 문명인들은 왜 시도니아 지역에 아눈나키의 얼굴 모양 건축물을 건설했던 것일까요? 화성의 충돌 크레이터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지형, 그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의 흔적들을 보면 화성에는 거대한 재난이 닥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눈나키는 이 재난이 발생하기 바로 전이나 후에 화성인들을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이론가들은 화성에 닥친 거대한 재앙 이후에 이 아눈나키들이 화성인의 보존을 위해 화성과 환경이 가장 유사한 지구로 화성인들을 이주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성인들은 그러한 이주를 가능하게 한 아눈나키를 신처럼 받아들이고 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화성의 얼굴을 건축한 것입니다. 현재 인류가 지구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성 테라포밍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가설로 보입니다. 화성의 위기를 피해 화성인들을 지구로 이주시킨 아눈나키들은 지금 인류가 추진하는 화성의 테라포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화성의 얼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만 년, 어쩌면 수억 년 전에 건설됐을지도 모를 이 인공적 건축물은 우리를 놀랍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화성의 얼굴이 어떤 목적이기에 건설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에는 인류 이외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지만 무한한 우주 속 생명체가 우리 인류만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사람들은 세계의 이목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생기는 부가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들은 외계인과 UFO의 사진과 비디오 혹은 외계인으로 보이는 영상을 조작해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외계인의 흔적이 포착된 6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 터키 UFO 사건.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록들 중 하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터키 쿰부르가지의 마르마라해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터키의 한 보안요원이 여러 대의 UFO를 촬영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동영상의 화질이 정말 선명해서 몇몇 동영상에서 인간형 외계인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우주선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터키와 국제 언론에 파문을 일으켰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 영상들이 가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을 검토하기 위해 칠레에서 30년 이상의 방송 텔레비전 경험을 가진 그래픽과 비디오 전문가인 호세 아트나스는 비디오에 대한 정교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했고 이 영상들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디오의 UFO가 단지 배의 윗부분만 보이고 아랫부분은 바로 지평선 너머로 가라져 지평선 맨 끝에 바다 위에서 인간이 만든 배의 영상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론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디오에서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UFO의 고도를 계산함으로써 전문가들은 실제 고도가 너무 높아서 그것이 물 위의 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 스키니밥. 스키니밥은 2011년 5월에 인터넷에 처음 등장한 비디오 영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키리스크의 외계인 영상이라고 불리며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어 왔지만 원본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 KGB가 촬영한 유출된 영상이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는 인간형 모습과 회색빛 외계인의 모습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현실적인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비디오가 개봉하는 영화나 텔레비전 시리즈의 홍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나 TV쇼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몇 년 동안 그 비디오가 사람이 연출해 만든 것이라고 믿었지만 놀랍도록 실제 같은 영상과 외계인의 미묘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머리 밑에 굴곡 이러한 점들이 당시 기술로서 제작하기에 매우 정교하고 만들었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스키니밥의 영상이 실제로 현대의 카메라와 컴퓨터 효과 또는 현대의 공포영화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교한 CG로 만들어졌다면 보통 전형적으로 어떤 조작의 흔적을 남기곤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비디오의 일부 요소가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반박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4. 록히드 마틴의 선임 과학자의 고백. 외계 생명체의 가장 놀랍고 믿을만한 증거는 51구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51구역에서 근무 중인 록히드 마틴의 선임 과학자가 2014년에 기록한 임종 고백입니다. 보이드 부시모는 록히드 마틴에서 일했던 은퇴한 선임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40년 이상에 걸친 경력에서 부시모는 휴즈 에어크래프트, 제너럴 다이내믹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록히드 마틴과 같은 빙산 계약자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많은 미국 특허를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부시모는 51구역, UFO, 외계인 등 그가 개인적인 기억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비디오를 녹화했다고 합니다. 영상 속 그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외계인은 키가 약 5m 정도이고 실제 연골인 등뼈 3개를 갖고 있으며 인간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는 지능적인 인간형 외계인과 비밀리에 접촉해왔다고 하는데요. 부시맨은 증언을 하면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형체의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는 그가 임종 직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4. 화성 큐리오시티. 2017년 3월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화성 표면을 탐사하던 도중 이상하고 신기한 인공적인 금속 물체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추측으로 사람들을 열광시켰다고 합니다. 선명하고 고화질인 이 사진은 화성의 암석 지형에서 반짝이는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 물체를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나사의 우주 쓰레기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물체가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2. 힐러리 클린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가설 중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는 외계인의 우주선이나 생명체의 모습이 아니라 전 미국 상원의원, 국무장관, 그리고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 연설 중 당선이 된다면 미국 국민들에게 외계인 파일을 공개했다고 밝힌 인터뷰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린턴은 사람들이 외계인과 조우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강한 암시를 주었는데요. 게다가 그녀의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과거의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하자면 모든 정보를 가진 엘리트들은 지적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곧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1. 1989년 벨기에 UFO. 1989년 유럽의 벨기에 UFO에 대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비디오 영상, 그리고 당시 F-16의 원격 측정으로 UFO를 격추시키려 했던 두 명의 벨기에 공군 조종사들의 보고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에 경찰관 그룹을 포함한 30명의 다른 목격자 그룹이 같은 이상한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봤다고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그 우주선은 크고 평평하며 식별할 수 없는 삼각형 모양의 항공기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세 개의 빨간 불빛이 아래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선은 벨기에 상공을 천천히 맴돌면서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벨기에 사람들은 리에주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국경까지 우주선의 움직임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이 목격은 벨기에 공군이 실제로 이 UFO들을 레이더로 포착했을 때인 다음해 3월 30일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고 무려 13,000명이 넘는 벨기에 시민들이 그 우주선을 땅에서 목격했습니다. 공군은 두 대의 F-16 전투기를 동원해 조사를 벌였고 이후 조종사들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첨단 기술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명의 F-16 조종사가 1시간 넘게 정체불명의 우주선을 9차례 요격하려는 때마다 순식간에 시속 240km에서 177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기동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간은 그렇게 높은 속도와 높은 고도로 빠르게 내려오면 신체의 부담에 의해 기절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것은 목격자들이 당국이 제출한 2600건의 진술서 중에서 그들이 그날 밤 본 것을 상세히 기술한 것 중 단 한 건도 전투기 기동 중 소닉붐이 들렸다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F-16이 교전할 때 땅에서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6가지 영상 중 어떠한 영상이 가장 흥미로우신가요? 아래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